지금 탕수육, 짜장 파스타, 짬뽕 파스타, 볶음밥, 탕수육 소스 파스타. 별로다. 여러분들이 긴 생방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짧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화농성 다래끼, 다래끼가 생겼어요.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다래끼 생겨요. 맞아요.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잡술이 그만하고 링피트 다 하시죠. 근데 링피트를 하기에는 그 식사가 거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조작하는 동안에 다 와요. 오늘은 그게 좀 힘들어요. 자꾸 그리고 제가 그 운동복 입은 걸 보고 여유증이 아니냐, 환경 호르몬에 너무 노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그 군대에서 괜히 짬 취급해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 호르몬 그냥 나이만큼 더 먹었어. 평균적으로 더 먹었을 뿐이야. 근데 이제 오래 살아서 누적량이 많을 뿐 이 정도 환경 호르몬 여유증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마다 튀어나온 게 또 달라서 전체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그리고 저보고 그 좀 아래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그건 인정 못하고. 아니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뭐 나쁜 거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내 그 로케이션이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지. 아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실 거. 뭘 미관상 나빠. 미관상 나쁘긴. 아니 듣기 싫어한다는 게 아닐까? 내가 그 희민이랑 같은 얘기야. 아닌데 맞다고 하니까. 아래 있다고 하니까. 아래 있는 게 아닌데 아래 있다고 하니까. 위에 있다고 했을 때도 난 또 위에 있는 거 아니라고 했을 거야. 봐봐, 밥이 지금 왔어요. 봐봐, 운동했으면 이거 만지작거리다 맞죠? 이건 맞죠? 밥이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내 말만 그냥 들어. 내 판단이 맞으니까 그냥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마. 아니 굳이 여기 어? 팀에 제갈량이 있는데 왜 굳이 뭐 어? 범강 장다리 왜 의견을 제시하냐고. 제갈량만 따라가 그냥. 왜 굳이 하우무 말을 들어보냐 이거, 이 얘기야 내 말은. 맛있게 드세요. 야 오늘 배식이 야무지다. 미쳤어요. 탕복밥인데. 아 우리 소면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면 말아가지고 먹어볼까? 미쳤다 그러면. 그치? 그거 없나? 사리면 없나? 아 여기 그것도 있네. 짜장 소스도 있네. 반절은 짜장면, 반절은 짬뽕, 탕수육에 볶음밥, 3분의 1은 탕수육 소스에 면 같이. 아 파스타? 그 사리면은 없어요? 사리면 없으면 그냥 그거 줘요. 예 맞아요. 전무 파스타. 탕복만 먹기에는 구성이 알차가지고 짬뽕 국물이 한 바게스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파스타면 얼마나 해야 되나? 아이씨 이거 뭐야? 봉투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네, 포트에 지금 올렸어요. 물 오면은 그때 할게.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건 전략적 찍먹이에요. 이따 파스타면 필요해서 그 소스가 나한테는 이제 생각이 다 있어. 탕수육이 생각보다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 서양 사람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이 소스를 개발한 겁니다. 이 달짝지근한 이 소스를 외국 사신들 식사용으로 개발한 거예요. 어 이게 아보카도를 넣어주네요 여기. 오이구나. 아보카도 비싸거든. 그래서 어우씨 여기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나? 그래서 떴는데 오이였어. 나 순간 파스타 면 그냥 짬뽕 국물에 넣은 다음 기다릴 줄 알았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야씨 미친 거 아니야? 여기다 넣고 끓여도 되긴 해 사실. 아 맞네요. 김치볶음밥이야? 아니 얘 맛있는 거 먹어요. 나는 한국밥 주고. 나 이거 파스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뭐 라면 하듯이 한 3분이면 되겠지? 아 여기 써있다고?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Dedication and Throws Innovation Pasta since 1877 발리라 파스타 국. 이치 자랑밖에 없어.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판매 1위인 브랜드라고 한글이 옆에 있었네. 스티커 형태로. 아 미리 면을 미리 넣는 거네. 응? 뭐? 승빠님 왔다고? 옌병. 아 왜 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고든 램지도 이렇게 해요. 고셰프님도. 내가 고셰프님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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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그때 집어넣는 거야. 알어. 아 자 범강 장달들. 그냥 제갈량이 하는 거 따라가 그냥. 어? 아 불이 안 켜졌구나. 나 죽는 거.. 아 나 안.. 으아! 가스 그동안 나왔어! 가스가.. 왜 말 안 해줘? 가스가 나오고 있었잖아. 아 그동안 가스가 나오고 있었잖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씨. 야 그러면 뭐 말을 하지 말라고만 안 해? 그럼 계속 범강 장달할 거야? 계속 좋은 안건을 내세워야지 뭐 강요도 되고 어? 법정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계속 범강 장달로 살 거야?
아 얼굴은 지켜야 되니까. 아 이거 하고 있어. 아 이거? 이거 되면 같이 먹으려고. 양이 좀 적은가? 엔젤 헤어의 날줄과 엔젤 헤어의 시줄이 명징하게 직조되어 만들어진 발리라 엔젤 헤어. 소금은 여기 이미 있어서 안 넣으려고요. 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제법 명징하죠? 봐봐 알아서 들어가네 얘네가. 아 직조해야겠다. 좀 더 넣을까? 근데 여기서 더 넣으면 먼저 너네가 전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섞여가지고 얘네부터 전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군번이 섞이면 안 되잖아. 안 조졌어 아직. 그 정도면 동기래. 아 그래요? 그 정도면 동기야? 초군번 말군번? 내가 또 말군번이었거든. 5월 말군번. 초군번 있었어 부대에 진짜로. 그래도 동기였어 먼저 왔는데. 처음엔 좋아. 전역할 땐 싫어. 동기인데 먼저 가.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동기인데 먼저 가고 내가 3주를 더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동기가 나. 동기가 개꿀이에요. 동기가 많은 군번이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기는 되게 특수한 관계라서 동기가 막 한 4명씩 들어오는 그 군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 소대가 아니더라도 중대에 다 퍼져 있으니까 군번 같은 그 동기가 많은 게 제일 좋아요. 중대 엔젤헤어는 그 얇아서 금방 빼야 돼. 근데 안 익었는데? 안 익었어. 안 익었어. 범광 장달. 아 승빠님은 말해도 되지. 셰프잖아 셰프. 근데 여러분들은 발언권 없어. 근데 좀 아삭아삭한 게 과자같이 먹어도 되겠다. 이게 엔젤 헤어라는 그 파스타인데요. 엔젤은 조만간 벗겨지겠는데? 이게 너무 얇은데? 자 이렇게 건졌고 물기도 싹 빼. 싹. 아 맛있겠다. 좀 더 끓일까? 짜장 쪽도 좀 더 끓이자. 이게 생각보다 적네? 나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 먹어볼까? 야 맛있다. 탕볶밥에 파스타면 넣는 게 짜세네. 탕볶밥에 짬뽕 파스타를 먹고 살살살 일본식으로 볶음밥을 또 먹어. 오이랑 당근이랑 같이 계란 부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공장에서 이제 면을 뽑아서 이제 파는 거잖아. 그리고 1위 제품이야. 왜 1위 제품이겠어? 대충 해도 퀄이 유지가 되니까 1등 제품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뭐 팔 때 여기 붙였겠지. 전문가용. 셰프님들만 하게끔 어려운 거였으면 전문가용이라고 붙었겠지. 이거는 뭐 라이센스 필요해요? 파스타 라이센스 필요해? 없잖아. 운전면허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때려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엔젤 헤어 넘버원 보이죠? N1이 넘버원이라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야 이거 하나 더 말까? 짜장에다 말라고 했는데. 지금 넣으면 막차로 동기 인정해줘 안해줘? 지금 넣으면 동기 인정해줘? 지금은 동기야? 아, 내가 봐도 아니야 지금은. 지금 탕수육, 짜장 파스타, 짬뽕 파스타, 볶음밥 그리고 이따가 이제 탕수육 소스 파스타 다 즐길 수가 있어요. 탕볶밥을 시키면. 생각보다 양이 적네 이게. 그 옛날에 뭐 유학생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면 이 파스타 면에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 자 짜장 파스타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니까 다 승우 아빠님 가져가세요. 짜장 면하고 짜장 파스타는 또 다르잖아. 그렇게 한번 해서 언어 유희 계란 부친 거 올리고 여기 아보카도 넣고 면이 좀 덜 익었다. 근데 뭐 짜장 소스랑 짬뽕 국물은 사기라서 파스타 면을 짬뽕하고 짜장으로 하면은 느낌이 달라. 맛이 애초에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면발이 작잖아. 얇으니까 짜장 소스가 더 많이 묻어가지고 맛이 좀 달라요. 아니 팔아? 벌써 가져갔어? 아 네 그 말 해달라고 했잖아요 쓸 거면. 그리고 이게 물이 점점 누래져요. 면에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 누래진 면은 뭐 민트 찻잎 같은 거 하나 띄워가지고 뭐 차로 마셔도 무방할걸? 민트 그 이파리 있잖아 두꺼운 거. 또 가져간다 조심해. 짬뽕 파스타 괜찮아. 짬뽕이 진짜 사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짜장보다 짬뽕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됐어. 파스타는 짬뽕 훨씬. 짬뽕 파스타 이미 잘 팔려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묶어서 세트는 묶어서 세트는 괜찮잖아. 짬뽕 국물이 사기야 그지? 맛있는데? 엔젤 헤어만 먹어도 일단 이거 평양 파스타로 먹어도 돼 이거 사실. 지금 소금도 안 넣는데 맛있어요. 뜨거운 게 진짜 사기야. 뜨거우면은 내가 그 평양 라면이 왜 그 좀 약했는지 알았어. 뜨거운 게 사기야. 근데 그 평양 라면은 그 막 할 때 끓일 때 먹었던 그 뜨거운 게 없어서 그래. 너무 많으면 좀 다니까.
별로다. 너무 달아. 이게 면이 얕다고 했잖아. 너무 달아. 아, 소스를 퍼먹는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 별로야. 짜장도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세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애초에 짬뽕 국물은 마시잖아. 그러니까 짬뽕 국물의 비중이 올라가도 괜찮은데, 짜장은 짜장만 막 퍼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것도 퍼먹진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잘 어울려. 어,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용으로 엄청 많이 하자. 탕볶밥에다가 파스타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새끼까지도 갈 수 있어. 자, 이제 볶음밥 먹을게. 볶음밥. 짜장은 안 어울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볶아버려. 아, 알았다. 이거 볶음밥이, 밥은 그냥 볶고 계란에 오이랑 당근이랑 넣어가지고 계란을 부쳐가지고 비비면은 같이 합쳐지는. 아, 아니다. 당근이 이미 있네. 근데 왜 따로 계란에다 이렇게 했을까? 오이? 아니 진짜 오이였어. 아까 내가 먹었어. 아, 또 범강 장달들 또, 아, 또 의심한다. 오이가 있으니까 오이가 있다고 하지 또 진짜 상대하기 힘드네. 범강 장달하고 어? 커뮤니케이션 너무 힘들다. 뭘 꺼내서 보여봐. 아까 했는데. 아, 진짜 장달이들. 탕수육 자리에 짬뽕을 넣어달라고? 안 돼, 안 돼. 이 탕수육에 이 기름기랑 만난단 말이야. 어? 이 탕수육 부스레기를 그 우동처럼, 튀김 우동처럼. 이거 거의 제가 한 2인분 어치 먹는 거야. 됐어. 진짜 제대로 됐다. 이건 엔젤레어가 아니다. 개브레어다. 개브레어. 아, 뜨거. 책상에 면수 튀어도 돼요. 맛있는 물이라. 야, 이게 대박이야. 요거는 내가 추천. 짬뽕에다 파스타면 넣어 먹기. 이게 또 소면하고는 좀 달라. 조금 더 탱글탱글하잖아. 근데 좀 물린다.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여러분들은 적당히 넣으세요. 나는 이제 처음 해가지고 몰랐는데. 태현 씨,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에 식사 때 꺼내주세요. 아, 내가 내 거 먹는다는데 왜? 아, 여러분들 밥 먹다가 반찬 남으면 버려요 다? 아마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안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침이 들어가서 안 돼? 침이 들어가면 냉장고에 넣으면 저녁에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먹었던 거 들으면 진짜 기겁하겠다 진짜. 어? 자꾸 제안하고 똑같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수렴 진화 개화로 보일 수 있다. 근데 내부를 뜯어 가보면 다르다. 이런 설이 나왔습니다. 둘이 원래 피콜로처럼 하나였는데 상수동에서 둘로 나눠진 거 아님? 그게 정설인데요? 그러면 옛날에 호민이 형네 집 갔을 때는 신하고 피콜로가 같이 간 거네? 그럼 호민이 형이 미스터 포포에, 미스터 쭈쭈에, 짜미 카리나고 형이 미스터 쭈쭈. 대학생 때 쟁짜 너무 좋아해서 배달시키면 면만 건져 먹고 다음 끼니에 라면 사리. 그러니까 쟁짜는 훨씬 더 맛있어. 쟁짜가. 쟁짜는 보통 2인분이니까 저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지. 형 오늘 쟁짜? 쟁짜 하지 마. 볶음밥을 시켜. 그래서 국물이 오면은 짬뽕 파스타에다가 짜장 파스타에. 아, 닭가슴살 먹어야 하는데? 그럼 짬뽕 닭가슴살을. 아니 그거 안 한다며. 식단 조절 안 한다며. 미스터 쭈쭈. 아, 나 어저께 야식 안 먹는다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 아이씨 썩을. 내가 어저께 배가 좀 많이 고팠는데 아 참아야겠다. 그리고 마침 12시 넘었어. 그래서 자면 되겠지 했는데 노노그램을 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결국은 못 참고 그때 잤어야 됐어. 초코파이 3개 뜯어가지고 먹었죠. 처음에는 어땠겠어?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만 와, 이건 하나만 먹으면 이건 진짜 초코파이한테 실례야 이러면서 하나 더 먹었어. 두 개 먹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진짜 그건 내가 봐도 억지. 도원결이 해야 된다고.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억지였고 두 번째까지는 나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고 먹더라고. 세 번째는 내가 알아.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알면서도 하나를 더 꺼내서 결국 먹었어. 그냥 막 뭐 몸이 뭐 날씬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옛날서부터 내 가슴에 근데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거 이렇게 묶는 거 실례예요? 이렇게 막 묶어 이렇게 앞에서 보이진 않아. 살이 보이진 않고 이렇게 묶으면 실례야? 앞에서? 뒤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하품할 때 가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실례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이렇게 하는데 보기 싫은 걸 보여주는 게 실례인 거잖아. 원래 그 시작된 그 이유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일자부시 있잖아 롤에. 일자부시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보기 싫은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실례고. 지금 설명이 실례.